모의고등학교 2023년 3월달 모의고사 코드학기 약 20번 질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The more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끊을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줄여서 더비더비 비교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보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야. 근데 얘는요, 여기에 더비더비 비교급은 말고도 the chances, the more chances are that. 여기까지. 일단은 형광펜으로 체크한 거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선생님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The more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사람들이 have to do 해야만 한다면 have 뒤에 to 부정사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죠. 그래서 사람들이 have to do unwanted things. 일단은 do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일들 어떤 일들이라고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해석을 할게. unwanted things 원치 않는 일들. 얘가 지금 형용사인데 PP 형태에. 지금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넓게 보면은 크게 보면 얘가 다 목적으로 쓰였죠. 명사니까 보세요.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사람들은 해야만 합니다. 원치 않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들을 더 많이 해야만 할때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할때 그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들을 더 많이 해야만 할때 no more chances 더 많은 여기서 chance는 가능성, 뭐 기회 이런 뜻이야. 이제 가능성, 가능성입니다. 미안. 더 많은 가능성이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that은 접속사 that이야, 그지? 가능성이 뭐뭐 있다. 왜냐하면 얘가 뒤에 어떤 가능성, 얘가 여기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지? 이 접속사 that은 주어를 설명하는 뭐야? 보어절.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chances are that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얘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지? 가능성은요, it is likely that 우리 be, 그지? 우리 be likely to 부정사 배운 표현, 그지? 기억나죠? 그래서 chances are that은 it is likely that이랑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세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뭐 is은 가주어. 여기 that이야가 진주어겠지? 그래서 봐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더 높대요. 어떤 가능성? 얘가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을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create, 만들 가능성이 높대. unpleasant environment. 그지? 불쾌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for themselves. 그지?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문장 봐봐. 아,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create, 만들 가능성. unpleasant environment. 그지? 불쾌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 자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더비더비 비교금은 왜? 다시요. chances are that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단데, 여기서 that은요, 앞에는 chance가 주어로 쓰였을 경우,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의 형태가 와야 되고, chances are that이랑 비슷한 표현은 it is likely that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it is likely that에서 that 이하가 뭡니까? 뒤에가 진주어. 그지? it은 가주어. 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주격보.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1번 문장 다시 간단하게 설명. 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할때 가능성이 높은 거야. 불쾌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타인에게. 그지? 그래서 예시가 나죠. If you hate the thing you do, but. 것이 중요하죠. 당신이 만약에 싫어한다면, 어떤, the thing, 일을 싫어한다면, you do. 두, 봐봐. 주어 동사야. 타동사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아, 그럼 여기에는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구나.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죠.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당신은 싫어해요. 그지?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have to do. 당신은 have to do.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지? Nonetheless,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요.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그 일을, 당신이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당신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뭐 사이에? Between hating the thing, 그 일을 싫어하는 것과 Between A and B는 뭐야? A와 B 둘 사이에란 뜻이죠. 그 일을 싫어하는 것과 그리고 accepting 중요한 표현 보세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대조입니다. 이 글은 이번부터는 이제 대조야. 이를 hating 증오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2, 3, 4번 문장은 이제 비교 및 대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지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두 개가 있어. 그 일을 싫어하던가, 증오하던가, 아니면 그 일을 받아들이던가, 수용하던가. 그죠? 그래서 between hating the thing, 그 일을 싫어하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그리고 accepting that,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여기서 that은 뭡니까? accept라는 문법적인 표현, 체크. accept, 미안. 선생님이 비염이 걸려서 이해해 주세요. accept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무엇을 받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신 뭡니까? accep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해됐죠? 그 일을 받아들이는가, 그 일을 싫어하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무엇을? The thing, 그 일이, 그지? needs to be done.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던가. 그지? 그래서요, 다시요. 이 문장은 전치사기 때문에 hating, accepting 등이 접속사 end를 기준으로 뒤에 전치사 구잖아요. 그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경우 봐봐. 동명사 형태. 등이 접속사기 때문에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동명사. 이해됐죠? 그리고 봐봐. 이 글은 hating, 증오와 수용.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 대조 구문이라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봐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싫지만은 그 일을 계속 싫어하는 거. 그지? 증오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두 가지 표현. 이해됐지? Either way you will do it. 둘 중에 어느 방법이든지 너는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싫어하던가 받아들이던가. Either A or B. 얘는요, 단수치고 가죠. 그죠? 그래서, you will do it.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그 어떤 방법이라도 양자택일이야. 어느 쪽이라도 당신은 will do it.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신 뭡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싫어하는 거, 그지? 이를 증오하는 것, 첫 번째, 아니면 accepting, 두 번째입니다. 이를 증오하는 것, 아니면은, 싫어하지만 그 일이 끝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당신은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법상 니더가 마저 틀려. 니더는 둘다 아니야.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은 이더 써야 돼요. 그래서 doing it from place of a hatred. hatred는 증오입니다. 이렇게 문글게. 여기가 얘가 본 동사. 동사 플러스 ing. 그것을 하는 거. 그지? 뭐, 증오하는 일이나 아니면 받아들인다는 거. 그죠? 얘가 동명사. 동명사가 주어로 왔네요. 그것을 하는 거 봐봐. 근데 여기서는 증오겠네요. 증오에서. 그지? 증오의 영역에서, 증오의 장소에서, 혹은 증오의 부분에서. 이렇게 다 해석 가능해요. 증오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즉, 증오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증오의 영역에서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 will develop. 성장시킬 것입니다. 발전시킬 것입니다. 키울 것입니다. 무엇을? 타동사죠? 해드리죠. 증오를, 그러니까 그 일을, 증오의 영역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건 결국 증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뭘 향한? Towards the self. 자기 자신과. 그지?
이해돼서 밑으로 내릴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others around you,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 향해 증오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doing it from the place. 그다음에 next sentence,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아, 이제 이 글은 항상 분명히 비교와 대조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증오로 그 일을 받아들일 것이냐, hatred. 그다음에 acceptance, 수용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죠?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그죠? Acceptance냐? 이런 이제 비교나 대조는요, 요약문으로 나올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키포인트 잘 잡아둬야 돼. 그래서 일을 할때 여기서 isn't the thing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수용의 영역에서 한다면 받아들일 때, 그지? 그 일을 할때 will create, 우리는 뭐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을? Compassion. 어떤 연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증오의 영역에서 일을 한다면 증오를 만들어내고, 그죠? 수용의 영역에서 일을 한다면 연민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Towards, 뭐, 누구를 향해? 자신을 향해서 어떤 연민, 그지? 연민이라는 거, 그 사람을 뭐야? 아끼는 힘이란 말이야. 그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힘이잖아.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연민을 만들어낼 것이고, allow for 두 번째 동사로 잡습니다. 원래 allow가 무엇무엇을 허락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allow for는 뭐 같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수용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은 allow for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opportunity. 아, 기회를 갖게 된대요. 두 번째 동사. 목적. 어떤 게? to find more suitable way of accomplishing the task. 와, 투구정사. 그죠? 가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 뭡니까? 형용사고. To find a more suitable, 좀더 적합한 way, 좀더 적합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래. Accomplishing the task.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 그래서 증오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은 그냥 내 자신과 타인을 향해 증오만 만들어내는데, 뭔가 어떤 일이 힘들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 일을 해야만 해, 끝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수용성을 지니면은 결국 뭐야? 일이 힘들어도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됐죠? 아, 그래서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하네요. 일단 4번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됐지? 이 글에. 4번 문장을 보면 이 글은 결국 뭐야? 비교와 대조의 글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글의 주장이 될 요지야, 5번 문장. If you decide to accept, 여기서 acceptance, accept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당신이 그래서 만약에 결정한다면 to accept the fact,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면 어떤 사실, that, 문법적으로 여기서 that은 뭡니까? 아, fact라는 앞에 선행사, 형용사가 있네.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늘 얘기하지만 대시 나오면 뭘 의심해야 돼? 관계 대명사인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접속사 대수로 쓰였는지, 아니면은 관계 대명사 대시 특징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있지만 관계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을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대시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럼 그거를 따져봅시다. Your task, 당신의 업무는 has to be done. 수동태네요. 수동태는 완전절이야. 왜? 수동태가 원래 형식이 뭐야?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에서, 그지? 발전이 됐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원래 수동태의 근본은 능동태입니다. 삼형식의 능동태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살아있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완전절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실, 당신의 임무가, 당신의 일이 수행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끝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the fact, 동격의 대절이야. 그지? the fact랑 동격의 대절.
아, 당신의 임무가 끝나야만 한다는,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만약에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다면, start from recognize. 시작을 해라. 그지? 시작을 해라. 무엇을 시작을 해요? From recognize.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제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제 좀 강합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나면 여러분들은 잘 눈여겨봐야 돼. 뭐뭐 해라. 상대방한테 뭔가 조언이나 충고를 던져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요지 정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라. 무엇을? From recognize.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라. 무엇을? 야, recognize도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인지하다. 타동사기 때문에 recognize라는 동사만으로 봤어요. 여기서 대신 뭡니까? 아, recogn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야. 위에 있는 대신 동격의 대절. 얘도 접속사 대절인데, 동격의 대절도 사실은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recogniz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예, 됐죠. 그래서,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 무엇을 인지를 해요? Your situation, 당신의 상황이 뭐라는 걸? 선물이라는 것을. 삶에서 얻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내가 일이 너무 하기 싫어.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보여. 하지만 결국 그 힘든 일, 고난과 뭐야? 그지? 좌절과. 두려움도 결국 삶에서, 그지? 삶이 나에게 주는 내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this will, 이러한 생각 자체를 바꾸란 소리죠. 그래서 this will, 이렇게 힘든 일을 수용하는 것은 this will help you,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To see it, 그 힘든 일을 수용하는 걸 뭐로써? As a lesson. 교훈으로서, in acceptance, 수용해서 있어의 교훈으로서 당신은 그것을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잠깐만,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will help you,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얘가 지금 to씨가 목적격 보어인데, 얘 이제, 오형식의 문장에서 쓰는 구조죠. 근데 이거 뭐, help라는 동사와 오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면 준사역 동사라서. 그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준사역 동사인데, help가 오형식 문장에서 쓰면 우리는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준사역 동사에서의 목적격 보어 to see 외에 동사 원형도 올수 있어. see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서 see A as B를 어떻게 해석하냐. A를 B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보다. 한마디로 이제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얘랑 유의어, regard A as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를 B로 간주하다. 그래서 see A as B, regard A as B. 다 같은 뜻이야. 또 다른 뜻으로 view. 무엇으로 보다. view A as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this, 이제 무언가를 아무리 힘든 일을 아 일을 나는 어차피 끝내야 돼. 그렇게 수용의 자세를 가지면 그 자세는 will help you. 당신을 돕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뭐하도록 to see it 그 일을 as a lesson 교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in acceptance 수용에 있어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 글은 결국 뭐야? 이 글의 주제는 마지막 문장이고 5번 문장이고 보세요. 원치 않는 일을 해만 할때그 일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서 수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그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야. 그러면은 우리 주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할때 결국 증오의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게 아니라 수용적인 자세,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지녀야 한다라는 뜻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를 영어 문장으로 쓰면 you have to be 아, receptive가
받아들이는 이란 뜻이야. receptive. receive가 뜻이 뭐야? 받아, 수용하다라는 뜻이죠. 그거의 형용사예요. receptive. 당신은 수용적이어만 합니다. When you have to do. 아, 미안해요. 선생님, 비염에 걸려서 have to do something. You don't want to do. 당신이 뭔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할 때, 그지? 당신은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수용적이어야만 한다. 이거랑 굉장히 receptiv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변형, 어휘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우리 계속 본문에서 나왔어. acceptive. 그지? receptive, acceptive.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글에, 이 글은 결과야. 비교와 대조의 글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할때 수용의 자세로 일에 임할 것이냐, 아니면 증오의 자세로 일에 임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찾아서 중요한 키워드 찾고 주제 문장 찾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아셨죠? 수고했어요.